기도 올립시다. 아버지여, 영혼이 죽었었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불러주시고 구원주시고 변화주시고 새땅 주시고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살자고 큰 긍휼과 자비를 값없이 베푸셨나이다. 이 아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들을 때에 아버지의 참사랑, 그 큰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남은 여생은 고집부리지 말고 성경대로 갈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승리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더큰 복을 주기 위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내는 줄 압니다. 영육간의 고통이 올 때에 내 잘못이 무엇이며 내 속사정이 얼마나 잘못된 걸 성경의 거울을 삼아 보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은 지상강림인데요. 시온산 정객들이 아마겟돈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한 분이고 14만 4천 명은 신부들인데 변화성도 신부인데 이 분들이 요한사도가 보니 시온산에 섰어요.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는데 종말에 첫 열매들이에요. 첫 열매. 그래서 시온산에 처음이긴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외우세요. 못한단 말이요? 그럼 고쳐야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죠? 자격에 대해서. 이 열매가 6천년에 맺어진 열매예요. 하나님 농사는 에덴에서부터 여기까지 세상 타락한 시간으로 6천년. 하나님 시간은 하루지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고전 15장 20절에 그랬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이 사망을 깨쳐버리고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도들은 성령님의 첫 열매.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의 처음이긴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시록 14장의 첫 열매는 재림주님 오실 때 재림주님을 영접하는 육체가 썩지 않고 3일 반만 죽었다가 일어나는 첫 열매. 11장이죠. 계시록 11장. 똑같은 말씀이 스가랴 14장이에요. 스가랴 14장에 초막절이 나오는데 감람산에서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 감람산이나 시온산이나 이름이 다르지 산은 같은 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약에는 삼위일체 중에서 여호와 이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그 속에는 예수님도 성령도 같이 있어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를 삼고 복을 줬어요. 그 복준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0장까지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됐어요. 곧 예수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노라. 종이 아니고 친구입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죠. 그래서 다윗이가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받았던 그 산을 뺏어서 여부수 사람의 그것을 뺏어서 정치를 합니다. 33년 동안. 그래서 다윗이가 이 산은 시온산이다. 시온산 혹은 다윗의 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성경에 시온산이 많이 나오지요. 다윗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모리아산이 시온산이 되고 또 예수님 재림할 때 또 예수님 초림 때도 예수님이 3년 동안 감람산에서 맴돌면서 전도하고 주무시고 기도했어요. 그 감람산, 감람나무가 많아요. 거기는요.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하나님 구약 성경에 불을 밝혔어요. 그 성경을 상징하는데 감람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갈 때 그 산이 갈보리산 혹은 골고다 혹은 해골꽃 이렇게 산 하나를 두고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14만 4천만 가는 마지막 산인데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본부에서 정해준 산이에요. 근데 이 땅은 사탄이가 임금이 되고 다스리는데 이 땅의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래 거기 못 가서 안달이 나서 목숨 걸고 갑니다. 많이 죽어요. 그 얼음산이요. 미끄러 자빠져 죽고 빠져 죽고 또 눈사태 맞아 죽고 바람 불어 죽고 그렇게 죽어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 소득도 없고 유익도 없고 무지몽매한 짓이라. 우리는 시온산에 가면 세세 왕권이라요. 그 에베레트는 못 가도 여기 가야 됩니다. 예? 오늘 아침 여기 가려고 왔다니까 시온산 가려고. 그래서 시편 48편 1절에서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을 켰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북쪽으로 보니 시온산이 그쪽에 있더란 말이죠. 그 시온산 그 테두리에서 유다가 남쪽이니까 남쪽으로 성전 짓고 그 북쪽으로 시온산이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방향이 시온산이 북쪽에 있더라 그 말. 그 다음에 11절 보면 시편 48편 11절에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납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개수하라. 성경 내용이 에덴 동산이 무너졌으니 다시 건축한 것이 시온산 정부입니다. 시온산 정부.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요.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권능의 허울을 가져온다. 권능의 허울 나타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서 역사한다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봐요. 시편 110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가 지금 기도합니다. 자, 여호와는 성부고 다윗에게 내 주는 예수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대비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럼 지금 여신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시온에서부터 그 시온이 표면적인 육적이 되는 산이고 유대나라 시온산이고 영적으로는 개혁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모두 시온산 백성 또 종말에는 동방땅 끝에 한국에서 시온의 은빛 십자가가 나가서 붉은 깃발 꺾어버리고 세계 통일합니다. 그날이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심판 호인데요. 호를 만끌입니다. 법장인데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를 다스려. 원수를 쓰고는 이제 다스려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세마포입니다. 왕권인데 즐거이 헌신하니 지금은 들어간 것도 고통이지만 5개월 되면 초막절 되면 우리 몸에 셈이 왔어요. 헌신 몸을 드려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사절을 보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4장의 예루살왕인데 예수님 오실 때에 이렇게 권위 있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125편 보면요. 시편 125편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시온산이 여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이 영원히 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시온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약속세요. 그 126편 1절도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이 포로는 이제 마귀가 이스라엘을 막 잡아가고 시험에 빠뜨리고 범죄케 하고 해방했어요. 참수했어요. 그런데 초막길에 돌려보내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꿈은 예고 없을 거지요. 금방 꺼지요. 꿈은 금방 꺼. 그런데 우리가 회복될 때는 이 지구가 새 시대에 갈 때는 꿈꾸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핵심이 시온산입니다. 예,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잡아바치던 모리아산이,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온산이요.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미가서 4장 7절에도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또 미가서 4장 8절에도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산이요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13절은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들을 철갑게 하며 네 굽을 녹각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이사야 66장 7절은 시온은 구하는 즉시에 남자를 낳았다. 자매를 순산했다. 그 창세기 22장 1절에 모리아산 이삭이가 번제물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나 보여주는 것이 똑같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어요. 너의 씨가 대대의 문을 얻으리라. 그 씨가 예수님께 건세받은 14만 4천 명.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감람산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 산에서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1장에 예수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대수가 42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다윗이 왕국을 건설할 때 예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시온산을 뺏어서 자기 정권을 거기서 세웠습니다. 그 이사야 9장의 왕국 건설인데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나라를 세워서 자금이 영원토록 보존하시는데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 불면 이 세상을 하는 예수의 나라입니다. 그 성경 전체가 시온산 정부 건설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뱀의 머리를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뱀과 여자는 원수다. 그렇게 여자 후손이 뱀을 잡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 후손으로 이사야 54장 1절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도 많다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로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가 거치하면 버터구를 먹여주리라. 근데 시온산에 서려면은 아무나 갈 수 없고 다섯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4절의 조건인데 자 그럼 3절 다시 봅시다. 14장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니 이 새노래는 승리 계승가인데 5장 8절의 새노래와 다릅니다. 5장에 예수님이 책받을 때의 새노래는 세일성가 70곡이고 여기는 싸워서 이겨서 승리라만 부르는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도 없어요. 배울 자도 없어요.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죠. 그럼 사절의 자격이 뭐냐. 이 사람들은 첫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WCC 프리메이슨 KNCC 계시록 17장 3절에 짐승을 탄 음료 큰 짐승 바벨론을 의지하는 음료 교회들이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하고 갈라서야 된다. 그래서 WCC는 적기독이다. 왜? 하나님 이름을 욕돌린다.
하나님 보고 어머니라 하고 지마도 권찬다. 응? 하나님 안 만드는 성년님이냐? 나쁜 놈들. 하나님 이름을 격하시키고, 응? 하나님 이름을 욕 돌리고 더럽히고, 이 마귀 새끼들이. 응?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세상 육체의 관계 아닙니다. 세상 여자가 아니에요. 진리, 사상, 말씀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인데, 마귀 따라가는 협상주의 있고, 예수 따라가는 멸공진리 길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 이미 다 망가져서 못 써요. 선악과가 들어서요. 예? 그래서 육체를 하늘로 데려가려면은 그냥은 데려갈 수가 없어요. 새 일로 창조해야 되지. 예? 그래서 다윗의 가정, 솔로몬의 가정, 삼손의 가정 모두가 육체로 마귀를 못 이겼어요. 마귀가 미인에게 다 잡아주고 재짓고 말았어요. 그 구약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요? 남남이요? 무슨 관계요? 구약 성경 나와 무슨 관계요? 어? 우리 그 거울이지 거울. 거울 속에 내가 들어앉아 있어요. 강아지가 들어앉아 있어. 내가 그래서 거울 보죠? 엄마가 땅이 온다면 안 보지. 거울 보면 분명히 100% 내 모습이 거기에 비춰진단 말이죠. 그러면 히브리 10장에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요. 장차오는 존이를 그림자, 그림자가 거울이잖아, 그림자. 그 구약의 그림자 시대, 우리를 비춰줬다. 그 거울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냐, 내가 이렇게 왜 더러우니 하지 말고 세수하면 되잖아. 더러워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씻으라고 세례가 뭐지, 세례가? 죄를 씻는 거예요. 그 세례하니는 물로 세례를 의를 이뤘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 불, 성신의 불,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서 예수 피로 죄를 씻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알지니. 그래서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은 그럼 결혼하면 안 되느냐? 구약 하나님 보낸 종들이 전부 일부 다쳤는데 일부 다쳐져요. 예? 그게 육체는 약해서 넘어져서 자꾸 장가 가고 싶어서 제일 많이 간 사람 누구요? 솔로몬이 천번 가서. 예?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그림자 그렇다는 거요. 시리 가고 싶지 가고. 시리 가고 싶지. 그 뭐 생각으로는 뭐 천번 똑같지. 두 번째는 정절이 있는 자라. 정조. 신앙의 정조. 어?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일편단심. 예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 잔소리 말고 예수님이 오라면 가는 거야. 내게 맞든지 안 맞든지 안 맞으면 맞춰야 되지. 예? 아, 성경은 내한테 안 맞다는 거야. 네가 맞춰. 성경인데 따로 네가 성경 따로 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따라갈 때 예수님 붙드시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했는데 안 따라가. 거짓말이요. 성경이 그렇다면 따라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 들고도 불순종하는 것은 내 몸속에 사탄이 선악과 질이 강하기 때문에 복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속해서요. 우리 소속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 관계로 접붙임으로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아니 거짓말로 사는 사람인데 거짓말 없으면 죽잖아. 그래서 나는 죽고 거짓말 사람 죽고 참말하는 성신이 사세요. 그렇게 이사야 11장에 이제 뿌리에서 난 가지는 성령이 임하시는데 3대분이 보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하고 그러세요? 안 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지 않고 그 누가 물을 때 당신 들었지? 들었지만 아니야 안 들었어. 왜 거짓말해? 이사야 11장에 들어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게 답이요. 어? 그러면 상대방도 깜짝 놀라지. 아, 저 사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래 같이 들었는데 오늘 무릎에 안 들었다 하네. 거짓말한 거 참말이요. 안 듣는 게 참말이요. 그래서 오늘까지 들은 대로 말 다 했지 또. 어? 예? 또 듣는 데서 또 모자라게 또 버텨서 말했지. 뻥튀기 해서 얘기할 일이요. 나도 그럴 때 있거든요. 부지중견과 물어봐.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해볼다 말이요. 아차 또 졌다. 또 졌다. 그 이 마귀가 아주 강조해요. 우리 약점을 알고요. 자꾸 시험을 빠뜨려요. 그래서 마태 24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많은 사람이 시험에 조금 아니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졌는데 오늘 기독교가 다 시험에 빠졌어요. 프리메이슨에 WCC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이 빠졌어요. 적은 사람 아니에요.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 손을 잡아줘. 서로 미워하고. 그 자꾸 마귀 시험하면요, 남이 미워져요, 자꾸요.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응? 여자는 사랑하겠죠? 원수도 막겠어, 원수도. 원수 박살내야지. 아니, 율법은 원수를 박살내지만은, 예수님은 은혜잖아. 그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같이? 네 몸같이 사랑해. 원수를 네 몸 사랑하는 진리 사랑이지. 뭐 빵 사주고 밥 사준 게 아니에요. 진리로. 아, 불쌍하다. 예수님 사랑을 줘야 되겠다. 그 살려줄 마음이 있어야 되지. 그게 진리를 찾는 사람이 우리 친구지. 진리를 안 찾고 딴 걸 찾으면 우리 원수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중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은 제자고요. 그 외에는 다 원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따라온 사람들이 고소했다니까요. 참소했다니까요. 원수가 집안 사람이요. 뭔데 인간이에요. 그래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게 공부 딱지는 안 됩니다. 흠이 있으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영적 생활에 깨끗해야 된다. 그 회개했다. 회개 안 하면 더럽다. 흠이 있다. 그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하소서. 그 성령 수술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의 수술 받아요. 말씀의 칼로. 5절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그 우리는 선악과 먹고 거짓말쟁이인데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사느냐. 그 고쳐야 돼. 성령께서 일곱령으로 초막절에. 그 다음에는 흠이 없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 속에 영이 이렇게 예수님 닮아졌다 그 말입니다. 이미 선악과 육체는 다 망가졌습니다. 사망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 속에서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보배가 삼위일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피를 주셨고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도장을 찍었고 계시록에서 하나님 인을 받았다. 삼위일체가 우리 몸 흔적이 있으면 수원산의 왕권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5절에 6절에 또 보니 사도행전에 봤어요. 어제 어떤 사람이 우리 인터넷에 이메일을 줬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나한테 6가지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가 돌아다니다가 목사님 홈페이지 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생소한 말도 많고 질문도 많은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질문에 답을 줘야 되지 안 주면 또 홈페이지 무시하잖아요. 홈페이지 들어온 사람을 내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집 찾아봤는데 답을 줘야 되지. 그 질문 중 하나가 14만 4천이 뭡니까 물어. 응? 14만 4천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14만 4천은 재림주호의 신부들인데 당신도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14만 4천 모르면은 종말의 주님 못 만납니다.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단체가 빠지고 거기에 요셉과 므낫세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을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동방에서 다른 천사가 인을 치는데 인을 맞아야 14만 4천과 시온산에 설 수 있다고 답을 써놨는데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일을 친다고 이만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시록 1장 1절에 종들에게 주시려고 예수가 계시록 그 종이 1번이 이만희라고 내가 그때 젊은 목사가 그 말하다 내가 야단쳤지. 여보 종이 이만희만 종이야? 베드로부터 계속 종이 나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런데 한 사람만 말해 13, 14천 명이 종이지. 그래서 마귀는 꼭 성경 한 구절 들고 나옵니다. 한 구절. 여러 구절 짝짝을 맞추면 답이 풀리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란으로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특기가 있어요. 특기가. 주특기가. 14만 4천 여기 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예수 신부들인데 왜 여기 뭡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 주신 말씀 받아먹고 변화되면 되죠. 그래 다른 천사가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요. 이 다른 천사가 바로 앞에 있는 14만 4천 명이요. 그러면 7장에 다른 천사가 인을 치지요. 8장 3절에 기도하죠. 10장에 적은 척 받았죠. 그 다음에 11장에 다른 천사가 하늘 갔죠. 증거 마치고 그 다음 14장에 내려왔죠. 뭐하러 가세요? 심판하려고. 그래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 천국 복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 그렇게 갈라디아 1장에 바울이 전하는 천국 복음은
성령이 임받은 것, 예수 피 믿고, 여기 사도행전에 본 계시는 영원한 복음은 영육이, 가족이, 영원히 사는 복된 소리, 소식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근데 영원한 복음을 다른 선사가 들고 나갔는데, 심판을 해요. 그 바벨론이 무너져요.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육체 심판, 지상강림,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이 용을 잡고, 거짓선지 잡고, 그 다음에는 적기도 공상당 잡고, 심판하시고 오시는데, 다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은 심판하는 복음이다. 이날까지는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봉환책이었어요. 그저 74년 구의사재단에서 하나님 이를 주신 것은 영원한 복음을 가져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앞으로 마땅히 될 일들, 계시록 4장 1절에요. 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사탄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 사탄이가 이 땅에 임금이 됐잖아요. 아담을 이기고. 그 예수님이 사탄과 싸우러 왔는데 예수님의 교회들이 사탄 편에서 사탄을 따라간다 이 말, 이것이 프리메이시란 말이죠. 에큐메칼 음녀들. 8절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다른 천사가 13만 4천 명인데 단체인데, 그럼 대표인데요. 두 번째 대표가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16장 가면은, 대접을 쏟을 때, 바벨론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됐다, 됐다. 일곱째 대접 쏟을 때, 공개 가운데 예수님이 아마겟돈에서 만왕의 왕으로 가서, 됐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서, 제자들, 또 영적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아버지, 죄가 대신 죽을게요. 내게 속한 야곱의 영적 백성들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표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뤘다 했어요. 다 이뤘다. 그 유월절 제사 끝났어요. 화목 제사.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경험했어요? 경험했어요? 경험하시면 다시 가야 돼. 다시 갔다 와야 돼. 예수 품에 갔다 와야 돼. 사복음 읽으면 눈물이 쫙쫙 나요. 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끌려가 죽으셨다. 이거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예, 그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아버지 책을 받아가지고 동방에서 한국에서 다른 천사 스룹바벨 단체가 나가서 온 세계에 5개월 증거 마치고 하늘에 갔다 내려와서 이제 바벨론, 큰 바벨론 666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음행이 WCC, 응? 영적으로 미혹시켜서 진노의 포도주로, 진노의 포도주는 쑥물이에요, 쑥물. 신명기 32장에 소돔의 독포도주, 마귀의 거짓말, 에덴 무성 창세기 3장 강구한 뱀이 하와를 보고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게 이 진노의 포도주요. 예? 포도주는 좋지요. 근데 독약을 섞으면 죽잖아요. 포도주가. 예수님 말씀이 포도주인데, 오레몬 포도주. 거기, 진노의 포도주는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예수같이 대행자가 돼가지고. 마귀는 마귀인데 예수 이름을 가져와요. 그게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마귀 역사한 거예요. 통일교 문성명 씨도 그렇고. 어떤 분이 문성명이 처가 된다요. 나의 결혼, 재미 읽어봤대. 신부가 17살하고 결혼했대. 문성명이 40살에. 그 23살 차이가 나는 거라. 어? 한 학자가. 17살이면 고등학교 다닐 때지. 어? 대기도 장가 갈 때 어떤가 하면 고등학교 상고장에 간다. 책빛스럽게. 응? 근데 자기가 세계의 문성명이야. 그 죽으면 어떡하지? 아들도 있잖아. 아들 낳았어. 그것도 제 2세가 되지. 제 2세 문성명이 나오지. 마귀는요, 그까지 잡힐 때까지. 언제 아마게도까지 가냐. 아마게도까지 마귀를 간다고. 그 중에 없으면 안 돼요. 전두환 보세요. 박세시 죽었죠? 그 후임자가 또 나왔다니까. 여러 사람이 나왔다니까요. 가라지가요, 뽑으면 가라지 씨를 떴다 틀어놔서, 어? 하나 뽑으면 수백 개 난다고, 수백 개. 그래서, 마지막 때 가서 가라지를 묶고 곡식만 거두는 것이 마태 13장, 천국 비유의 예수님 설교라 이 말이죠. 그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아마게도에 무너지는데, 그 무너뜨리는 군인들이 누구냐면요, 영원한 복음 가진 다른 천사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른 천사 돼야 되겠죠? 응? 그럼 작은 적을 같이 먹으라 했는데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러면은 죽도록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말라고 12장 11절에 용을 잡는 여자가 아들 낳는데 철장 든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려면은 어린 양의 피하고 증거의 말씀에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3일간 죽으러 가야 되는데요. 죽으러 가는 사람이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일어날 수 있죠? 오늘부터 계시록 책 들고 나갑니다. 이거 빨리 해야 또 인사한다니까요. 금년 끝내야 된다니까요. 지금 성교배가 엄청 많이 따라있어요, 지금요. 빨리 첩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예? 할게 안 할게요. 예? 세월이 좀 먹나. 소털같이 많은 날에, 개털같이 쉬어감 하자.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사도발같이 잠시 후회주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까지. 그래 주님이 많이 할 수 있지. 각자 사명에 따라서. 우리 사명자가 다 모였는데, 이 팀이 말이죠. 중앙재단의 팀이 한 사람 한 사람 겨울에 만돼 자기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 해야 돼. 잠 안 자면서 해야 돼. 잠 안 자면서. 아세요? 그 하나님 나중에 너 잘했다 칭찬 받아야 되지. 그 우리는 기독교 종말에 영원한 복음을 받았으니 최고 복 받은 사람들이요. 다른 천사가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이 마귀 떼들을 바벨론 큰성 666을 불태워버려야 돼. 불태워. 아주 인간 쓰레기로. 아주 쓰레기장에 보내야 돼. 9절에 또 다른 천사 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대. 뭐 다른 천사가 뭐 13사체인데 뭐 이제 셋째다 하는데 뭐 엄청 많잖아요 단체가. 예?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짐승이 송아지요 강아지요. 공상당 짐승이란 말이요. 비밀이요. 그 13장에서 짐승 비밀 했죠. 13장 읽어서 안 읽었어요. 응? 또 이제 뭐겠지? 벌써 읽었어요. 언제 읽었어요? 두째 할 때, 두째 구장 할 때. 구장 할 때 읽었지 분명히 이어서. 또 좀 있으면 문자 따라요. 왜 13장 건너뜁니까? 그 사람 안 들은 사람이야. 계속 안 들으면 허설한다니까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이마와 손이요. 이 손이 아닙니다. 나 좀 봐요. 이 손이 손이죠. 이거 무슨 손이요? 오른손. 이거는 왼손. 근데 미국에 지금요. 베리 칩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여기다가 칼로 째고 아주 좁쌀 같은 칩을 집어넣어. 컴퓨터 칩 있죠? 그게 적을수록 비싸고 적을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째고 집어넣으면요. 은행 가서 욕하면요. 그럼 착하면 내가 내 신상 명세 나오고 카드 안 가가도 돈 찾을 수 있고 해가지고. 응? 여러분 버스 탈 때 응? 딱 되면 착하면 들어가죠. 근데 딴 거 되면 소리 안 나면 그 돈 내야 돼. 그렇죠? 아 카드 있잖아. 그거 칩 카드. 그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6년 동안 그 베리 칩 때문에 목사리만 머리 아팠는데 이 미국 목사님 그래. 이 내 설교 듣고는 아 이거 헛소리인데 괜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거는 이 자본주의에서 쓰는 컴퓨터 칩이지. 지금 미국이 공산주의냐 말이야. 지금 미국이 한 두 달 동안 13장 계시록 왔나 이게? 안 왔다 이게요? 그거 아니잖아. 아니, 안 왔으면 아니잖아. 그리고 성경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이마와 손에 예수 이름 있으세요? 보여? 사상이지. 속에. 내 멀뚱 속에 예수가 되시지. 예수가 내게 계시면 내 손이 예수 손이지. 예수 손.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 손이야. 근데 귀신 들어가면 예수 믿지 마라 하면 귀신 손이야. 몇 년 전에 동대문 갔더니요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요 예수 믿지 마세요 하고 돌아다녀. 별상 다행이네 진짜. 저쪽에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쪽에 믿지 말라 이렇게. 그게 사명이 그래. 그 예수란 것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마음에 예수님 계시지. 그게 짐승의 표도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보여요? 마귀 영체인데 그게 그 마귀 들린 사람이 하는 소리가 바로 마귀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자본주의 국가에서 컴퓨터 뭐 다 기격하잖아요. 은행이나 컴퓨터 없으면 일 못합니다. 그 컴퓨터 속에 666이 있습니다. 숫자가 그거 다 빼버리면 컴퓨터 무너집니다. 그 아랍의 숫자가 666이 마귀 사상이지 그 숫자에 무슨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당동에서 면목도 가는 버스가 666번이 있었어요. 그때요. 몇 년 전에. 사람들이 안 탄단 말이요. 그 교인들 많거든, 그쪽에. 그 물어봤더니, 666이 마귀기 때문에 안 탄대. 그래서 550으로 딱 걸치다. 그래서 사람 많이 타라는 거예요. 그 몰라서 그래요. 666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집 번지가 66번지도 괜찮아. 왜? 네? 네. 그거는 세상 숫자지, 마귀 숫자가, 마귀가 그 속에, 우리 집에 마귀가 없어요.
마귀 그 속에 역사 못해. 왜? 예수가 계신 집인데. 대적을 하지만은 주인은 예수가 주인이지 마귀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뭘 말하느냐. 짐승에,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포도주가 심판입니다. 일곱 대적인데 그 진노의 산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강고자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 계시록 14장 9절이 강고판이요. 그럼 율법이 끝날 때에 율법이 세례왕에 끝날 때 그때 강고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강고판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고 영생 못해라 그랬죠? 그때 유대인들 안 믿었어요. 마귀가 딱 잡고 안놔주는 거예요. 오늘 또 WCJ, KNCJ가 사상이 기독교를 딱 잡고 여기 있어야 되지 세례교가 맞는데 그래서 못 가자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어야 돼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지. 나와야 산다. 그래서 10절에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이거는 13장에서 42달 동안 하는 겁니다. 이 정치가 공산당 정치, 푸틴 정치가 앞으로 42달 여기 거기 들어가면 구원이 없어요. 영혼권 받았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육체는 칼에 죽고 영혼은 천년 죽어 갔다 와야 돼요. 노아태같이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과 낮이 고통 그게 지옥 불못 간다 이 말이야. 그게 마귀를 따라가지 말라. 아담 하와가 뱀을 따라가다 죽었다. 근데 뱀의 계통이 가인의 계통이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다. 그게 지금도 우리는 살릴 마음이 있어야 되지 누구를 죽일 마음이 있으면요 이거 살인자가 된다. 예? 아, 또 마음에 감정이 있고 원수가 있고 두고 보자 있습니까? 뭘 두고 봐 두고 보기는 두고 보자 하지 마세요. 그 두고 보자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폭탄과 같은데 응? 폭탄 터지면 지집이 죽지. 그래서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으려면은 14장 1절에서 5절에 시온산에서 이르고 밤낮 고통받으려면 13장 떨어지라. 14장 가면 안 됩니다. 14장에서 짐승과 소비 얘기해야 되죠. 그래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성도가 뭐요? 성도. 거룩할 성자이다. 물이 도자야. 거룩한 물이가 성도요. 네? 그 짐승은 악도요. 악한 무리들이에요. 그 성도란 것은 삼위일체가 계셔야 성도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명, 십계명. 그 다음에 예수 믿음은 유월절, 신약성경, 예수 피, 믿음을 지켰다. 그 필요성 말씀을 따라왔다. 계시록을. 계명, 예수 믿음을 지켰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요한이가 들어보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하늘에 음성이 들려요. 뭐를 기록하는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밖에 안에 주 안에 죽어 이게.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죽었다. 복이 있다. 예수밖에 죽으면 저주다. 그 죽어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죽어야 된다. 순교자 또는 부활 성도들 믿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 죽었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이 말씀 내용은 순교자들이 많은 수고를 했는데 나중에 첫째 부활해서 상급을 받을 사람 수고를 그쳤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수고 안 했어요. 앉아서 믿다가 죽었어요. 믿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라 그러머진 사람이 바울같이 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그런 사람이 왕건이지 1차 부활이지. 그 결론을 짓습니다. 자, 14장의 결론인데 지상강님이 결론의 결론이 뭐냐.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입니다. 사도가 밤벗에 보니 사람 아들 같아.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니까요. 인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예수님이 금면류관 써야 되죠. 금면류관. 또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자위 낫은 금. 이게 안팎에 관한 책. 아버지가 준 책. 계시록 5장에 이한 낫이다. 아주 날이 잘 갈려졌다. 칼이 좌우에. 그 히브리 사장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고 능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금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 심령 곳을 찔러 쪼갠다.
말씀에 건세돼서 이어 나서게 되더라. 그 예수님 말씀 자체니까 심판 건세를 받았고 또 받은 책으로 나팔 불고 대저 쏘을 것인데 요한이 보니 예수님 모양이 일장에서 봤는데 쓰러졌잖아요. 메시아가 아니더라고요. 얼굴이 헤비 같더라. 그때 아주 무서운 예수님, 심판 예수님 가슴에 금들이 됐더라. 발은 부기둥 같더라. 응? 그래서 그분이 요한을 요한아이라고 왜 언제 구걸려고 쓰러지는 거야? 안수해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네가 지금 네 보는 거 듣는 것을 써봐. 그래서 예수님 오른손에 일곱 초대가 있어요. 그 초대교에 재림주님 오시는데 그분이 이한 나서 가졌더라. 심판 권세 만왕의 왕으로.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예수님 보고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낯을 휘둘러 거두라. 이 번역상으로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근데 영어는 유혹하면 뭐 할아버지도 유고 뭐 그랜드 파도 그랜드 뭐도 뭐 할머니도 유고 뭐 손자도 유고 다 유야. 영어는 전혀 말이 없어요. 우리 한국말은 아이고 할아버님 할머님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안 되지요. 근데 영어는 당신은 유우라. 예수님 낯을 휘두르세요. 심판해 주세요. 거둘 때가 이르려. 이게 마태 13장에 천국 비유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묶어버리고 알곡만 나중에 거두면 되지 않느냐. 마태 13장 30절이 있어요. 예? 그러니 가라지가 먼저 뭐냐. 이만희가 가라지야. 어? 한국의 가라지 다 거둬들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여기 곡식은 세상 심판 가르쳐요. 그 뒤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교회 심판인데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예수님이 낯을 휘둘러. 이거는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제 법으로 쓰는 거예요.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그 이 세상에 정치인들 뭐 종교인들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이 심판한다니까요. 신불신간에.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낯을 가졌더라. 그게 예수님과 14사신명은 심판 군대들인데요. 심판장들인데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곳 제단인데 하늘 본부에 이한 낯을 이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가 포도나무지요. 예수가 포도나무지요. 근데 열매가 없어. 극상구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를 내쳐서 이사야 5장 보니까 그래서 기호를 세우고 북방하고 잡아가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렇게 교회에 종말이 왔다. 바벨교회도 첫대교회도 첫대교회는 벌써 하늘에 가까워져 내려왔고 바벨교회는 땅에서 큰소리 땅땅 치다가 육자대기로 이제 예수님과 다른 천사 13만 사정이 잡히게 됩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며 포도주 틀 포도 농사를 많이 지면요 포도주 짜는 틀 있잖아요. 우리는 포도송이 한 몇 간 사다가 유리병에 담아놓고 어? 그 익을 때 기다리잖아. 그치? 그거 조금씩 짜먹고. 근데 이런 나라는 음료수야 음료수. 식대마다 포도주 마시고 빵 먹고 또 빵 먹을 때 포도주가 좋긴 좋더라고요. 그렇죠? 포도주소가 좋지. 그런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났어. 뭐 포도주 또 피가 납니까? 그렇게 교회인데 바벨 교회인데 몸이 터지니 피가 나지. 한 사람이 피가 두 대씩 들었으니까 살이 또. 응? 그러면은 얼마나 죽었냐? 1600 스타디온이 퍼졌는데 1600 스타디온이 거기 스타디온은 이번에 보니까 한 스타디온은 노마자로 606척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수로 말하면 700리 가까이 됩니다. 700리. 그렇게 키로수로는 한 300km 중 300km. 1600 스타디온이 우리 한국 이수로 킬로미터라면 한 300km.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404km거든요. 응? 맞아요. 천리야, 천리. 부산 천리, 진주 천리, 항해도 어디 있다, 평양 천리인가, 함흥 천리인가, 삼천리거든. 서울에서 볼 때, 우로 천리, 진짜 남쪽으로, 또 동쪽으로 천리. 그 한국의 지형이 이게 삼천리 금수 광사야, 이렇게. 근데 이 세계적으로 성전 방마당 가짜 예수꾼들이 예수 믿어도 제대로 안 믿고, 세상 믿어가면서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터졌는데 몸이 터졌는데 아마겟돈에서 피가 흘러가는데 300km 흘러가 300km. 그래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말이 키가 크잖아요. 말이 사람 키 말이 그렇죠? 그럼 말 발굽에서 피가 올라와 굴레까지 굴레가 돼요. 콧구멍에 돼. 여기까지
필요가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교인이 많이 죽어. 그래서 1600 시다전에 퍼졌더라. 누가 보니까 요한이가 보니까 어디서 밤보세대에서 앞으로 대리를 봤는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엄청 많이 죽더라. 그 다 죽는다. 나도 죽는다가 죽어야 돼. 가는 거 다 죽고 그 안 가려면은 이제 낯을 가지고 포도송이 심판하는 다른 천사가 되게 되지. 심판 권세, 증인 권세, 철장 권세로 예수님 같이 심판하는 시온산의 왕이 되지. 왕, 시온산 정부의 왕이 되게 되지. 그 왕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렇게 예수는 왕중왕, 우리는 쫄병왕. 속이 시원하죠? 그래도 답답해? 한 번 더 아까 다시 한번 가.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의 칼인데 읽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요. 마귀는 성경을 제일 겁을 먹고 싫어해요. 자, 31장 우리 성도 받을 축복은 영원히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놈이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룸이요 정하의 미험을 이기고 나감은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참세력 되지고 나감은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이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친히 만드신 아담이 들의 강조한 짐승 뱀의 말을 듣고 쓰러졌나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아담으로 보내소서. 첫 아담이 저지른 모든 죄를 걸머지고 공의 율법 앞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시고 그 율법의 사망을 땅에 묻어놓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율법은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세계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을 일으키느라고 2000년이 걸렸나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중에도 계시록을 두고 나갈 백마탄 군대, 또 이기는 역사의 군대를 모집하는데 지금 시작이 되었나이다. 종들 이마에 늘쳐서 14만 4천년 천년대가 시온산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땅을 회복받는 데는 4천년이 걸렸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셨나이다. 이기시고 또 이기심으로 영혼도 살고 육체도 가족도 살아서 에덴 나군이 회복하여 천년식을 누리다가 무궁시로 갈걸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싸우니 우리 속에 선악과 질이 흐르고 있어서 순간순간적으로 폐역하고 불순종하고 마귀를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거울을 보고 모두가 내 잘못인 걸 알고 입을 조심하고 귀를 조심하고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성경만 말할 수 있는 증인 권세의 종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양식 먹고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계시록에 불을 켜서 이 어둠을 밝히고 21세기에 WCC의 흑암을 뚫는 길은 동방의 부의사재단에 세일밖에 없사오니 내년에 부산의 백스퍼에서 WCC 십자총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음녀 바벨 우상숭배를 때려부셔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호소대로 이 나라를 선주가 만드시고 여기 봤던 모든 음녀들 다 쫓아내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유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